그 자칭하자.
사람이 뭐 그런데 어떤 사람 그런데 그때 형님 이제 형님한테 인식이었다 이제 신라 이후에 가지고 왔고 있지만
동준이 5연전 때 12전 시켰어요. 1년에 내가 7전을 시켰어, 첫 해. 근데 12전에 못 해, 19살짜리가. 10승 2무란 말이야. 근데 그 2무, 우즈베키스탄 아주 센 놈들하고 쳤단 말이야. 버텨내, 딱 하고. 그리고 형이 걔네도 버텨내니까 중국 가서, 적지에 가서 WBC 뉴스 세계 같은 거 했을 때 딱 모양도 키우는 이유야. 이제 그래놓고 형님 11월 3일날 베트남에서 형님 WBO 같은 거 했을 때 스타트 매치 했는데 레오에서 원래는 28일날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우즈베키스탄에 시합 볼 때 봤거든요. 레오 회장이 조선에서 나이도 깜짝 놀란 거야. 그랬더니 시합을 일주일만 연기해달라. 자기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합이 있는데 꼭 가야 되니까 강북관을 갔다가 강경선 시합 들고 보고 싶다. 그래서 챔피언 되면 세계 랭킹 5등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19살짜리. 근데 걔를 내가 보낸다고. 그러면 20살, 속도 23, 24살이야. 그래서 1년에 4전씩만 시켜도 5전에서 20전하고 지금 32전이 되면은 전투이 보는 게 틀려있을 거야. 23전이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시켜나가서 머리를 뽑아가듯이. 그럼 그래서 좀 전선이 지금 형님 강한 애들하고 보시면서 저도 괜찮다 이거야 지금. 저도 괜찮다 이거 지금 말해도 시켜야 시켜. 그때 느낌이 솔직히 안 돼. 19살 미만짜리 애들이 만 19살 미만짜리 6명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거기 상원이까지 껴있단 말이야. 상원이 만 19살이야. 2000년생입니다. 4라운드까지 양 선수 채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식 유방 39-37, 부식 오태건 39-37, 부식 김장선 40-36. 잘 됐네. 상훈이랑 성장 4-2-3. 대구 있는 애 걔 좋은데 제가 가르치면.